저기 부장님, 다음 달에 아드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응, 근데? 그래서 제가 청첩장 문구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아드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은영씨 고마워. 씨. 어, 여씨. 예, 팩스가 왔네. 네?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은영 씨에게 머뭅니다. 은영아 보고 싶다. 언제 시간 나니? 예? 경수가 누구예요? 네가 그럼 그렇지. 어, 은영아. 야, 네가 먼저 연락을 다 하다니. 아, 근데 좀 진작 좀 하지 그랬냐? 왜 이제 했어? 너 이게 뭔지 알지? 너 이런 장난 왜 해? 이게 뭐야? 그런 장난 하는 게 재밌어? 사람 놀리고. 내가 저번에 말했지, 회사로 그런 거 보내지 말라고. 저 엄마를 피한 스타일이요? 아, 왜 그래? 나 너한테 이런 거 안 보냈어. 어? 아, 네가 꽃도 보내고 익명으로 편지도 쓰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누가 보냈어? 야, 누가 너한테 꽃 보내고 연애 편지 보내냐? 응. 야, 그거 아주 고전틱한 방법인데. 정말 너 아니야? 아니야. 나 좋아하는 여자 있어. 어? 너 지난번엔 애인 없다며? 생겼어 그 사이에. 네 덕분에. 내 덕분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 너 때문에 만났는데 얘기하자면 길고. 땡큐. 야, 진짜 일이 요즘처럼만 풀리면 인생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야, 내가 그 끊기 어려운 담배까지 끊었다는 거 아니냐, 우리 희정이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밝히는 걸 보면 정말로 좋아하나 보네? 뭐 급한 감은 있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래? 어떤 여잔데? 너하고는 아주 딴판이야. 내가 조만간에 한번 보여줄게. 아, 근데 너 회사 그만뒀단 얘기는 왜 안 했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회사를 그만둬? 아니, 지난번에 네 연락처 잊어먹어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너 관뒀다 그러던데. 누가 그래? 뭐 남잔데 나야 누군지 모르지. 우리 회사가 요즘 정리해고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래. 누군가 내가 퇴출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애를 벌써 그만뒀다 그러니? 저기 너무 신경 쓰지 마.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하다. 나 먼저 좀 가볼게. 야, 너 요즘 좀 어려운 모양인데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내가 뭐 도움은 못 돼도 술은 한 잔 살게. 그래. 잠깐만. 가지가 책상에 놔둬. 이게 향기도 나고 매일 물 주면서 바꾸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거야. 그래, 고맙다. 너도 연애하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아무래도 내가 여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니? 그래, 고맙다. 내 뭐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잘 될 거 같아. 그래. 갈게. 걔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이젠 여유가 넘쳐. 직장도 있고 아주 번듯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멋있다는 얘기네. 응. 애인도 있고 갖출 걸 다 갖췄어. 걔보단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괜히 신경질나. 너 걔 잡을 걸 은근히 후회되지? 아니야. 걔가 뭐가 아깝니? 그럼 경수는 아니고 익명의 편지의 주인공은 누굴까? 아휴, 몰라.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최은영 씨. 네. 어머, 이게 뭐예요? 오늘이 화이트데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날 줘요? 귀엽요. 재밌잖아요. 저기, 재현 씨. 예? 혹시 나 좋아해요? 예? 저번에 꽃이랑 그런 것도 다 재현 씨가 보낸 거 맞죠? 아니, 저 아닌데요? 그거 다 자작극 아니에요? 관심 끌려고 별짓을 다 해. 꽃값 좀 많이 들었겠어요? 편지를 보냈던 남자는 장상두였다. 그는 마음을 들킨 것에 상처를 받았는지 나를 피했다. 하지만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니었다. 나와요. 잠깐 얘기 좀 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앞으로 꽃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편지도요.
은영 씨 사랑합니다. 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나는 은영 씨를 사랑했습니다. 저기 장상두 씨, 우린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은영 씨를 봤을 때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이보세요, 은영 씨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걸. 그래서 처음부터 은영 씨와 나는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하긴 뭘 통해요. 난 당신같이 안 통하는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제발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맞습니다. 은영 씨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발 그거 나 제발.